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찾아온 고강도 타바타 타임이에요. 20초 운동, 10초 휴식, 총 8가지 동작을 두 바퀴 돌릴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스쿼트까지 미리 예고하고 시작해볼게요. 자, 점핑 잭부터 20초 시작합니다. 시작! 층간소음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사이드 잭으로 진행해주시면 돼요. 최대한 바닥에서 소리 없이 뛰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팔다리를 쭉쭉 늘려주세요. 자, 다음은 와이드 점프 스쿼트예요. 와이드 스쿼트 자세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준비, 시작. 사뿐사뿐 바닥을 강하게 다리 힘으로 밀어내주는 거예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무릎이 절대 모이지 않는 거. 무릎을 계속 옆으로 열면서 진행해주세요. 다음은 웨이브 푸시요. 바닥에 엎드려서 웨이브 푸시업에서 내려갔다가 마운틴 클라이머를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다시 내려가서 일어나고 플랭크 포지션에서 마운틴 클라이머, 무릎 대고 내려갔다가 일어나서 당기고 무릎 대서, 아 힘들어, 당겨주세요. 다음은 일어나서 무릎을 안아주는 동작을 할 거예요. 강하게 안아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꽉 안아주고 다시 꽉 안아주고, 좀 높은 곳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안아줘서 버텨줘야 돼요. 이 밀어 발 바닥에 있는 바닥 발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세요. 조금 더 빠르게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유산소 동작, 런지 포지션을 취한 상태에서 팔 뻗고 팔꿈치랑 무릎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한쪽당 10초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후, 당기고. 자, 자신 있는 분들은 더 빨리 해주셔도 돼요. 반대쪽. 이쪽 발은 고정돼 있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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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저 다음은 마운틴 클라이머 할 건데 크로스로 할 거예요. 무릎이 반대쪽 가슴이랑 겨드랑이 쪽으로, 팔꿈치 쪽으로 가주시면 돼요. 일자가 아니라 X자로. 어깨는 그대로 고정이 되고 무릎이랑 골반에서 약간의 회전이 되는 거예요. 후, 후, 후. 호흡은 이렇게 강하게 뱉어주세요. 바로 바닥에 엎드려서 스위밍을 20초 동안 할 거예요. 팔다리를 들고 위아래로 헤엄치듯이. 자, 갑니다. 시작! 자, 빠르게. 허리 꺾지 마시고 코어 힘 꽉 준 상태에서 진행해 주세요. 다음은 바로 버피 테스트예요. 버피 테스트는 슬로우 버피 진행해주셔도 되고 저처럼 버피 테스트로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바닥 짚고 보냈다가 만세, 다시 보내고 만세, 보내고 만세. 사뿐히 머리가 선발이 되고 있어. 자, 다음은 바로 10초 있다가 살 점핑 잭부터 준비, 시작.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차분하게. 자, 머리도 쿵쿵쿵쿵 바닥을 찍지 마시고 사뿐사뿐 띄워주세요.
와이드, 점프 스쿼트, 스쿼트 자세에서 준비해주는 거예요. 후. 올라가세요. 이런 식으로 손의 힘을 같이 쓰면서 점프를 좀 더 집중해서 더 높게 뛸 수도 있어요. 안 힘들어. 다음에 푸시업을 하기 위해서 바닥으로 내려가 주세요. 자, 갑니다. 바닥 내려가서 마운틴 클라이머. 이제 때는 제가 조금 더 빨리 하고 있는데 너무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속도 본인 페이스에 맞게 진행해 주세요. 후, 힘들어. 자, 바로 다리를 강하게 가슴 쪽으로 안아주세요. 샥. 후, 후, 후. 이런 식으로 한 1초 정도는 멈춰줘야 돼요.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유산소 동작. 런지 포지션을 취한 상태에서 팔 뻗고 팔꿈치랑 무릎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한쪽당 10초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후, 당기고. 자, 자신 있는 분들은 더 빨리 해주셔도 돼요. 반대쪽. 이쪽 발은 고정돼 있고. 후, 후, 후. 힘들다. 다 뭐지? 마운틴 클라이머 크로스. 자, 자, 갑니다. 2, 1. 이번에 왼다리부터 진행해 볼게요. 액티브하게, 리드미컬하게, 바로바로 멈춰있는 구간 없이 움직여주세요. 후, 후, 후. 스위밍이에요. 자, 팔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헤엄치세요. 발목에서 너덜거리는 게 아니라 고관절에서 그리고 몸통에서 팔이 뻗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버피 테스트 갈게요. 자, 화이팅. 바닥 짚고. 자, 이번엔 배 닿다가 이렇게 세우세요. 바닥 짚고 다리 보내서 푸시업까지 뒤로 보냈다가 이렇게 세우시고. 아, 마지막 스쿼트 30개 갈게요. 화이팅. 자, 아, 머리가 정신없는데. 자, 숨이 가쁜 상태에서 진행해 볼게요.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을 거예요. 자신 있으면 4세트까지 추천할게요. 그러면 그날은 체지방 연소의 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동작에서 동작 한두 개씩을 약간 변형하거나 강도를 높여주는 동작으로 진행을 해도 이 동작 전체 프로그램 자체가 내 몸에서는 약간 새로운 자극이네? 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이 동작이 너무 익숙해진 것 같다, 좀 변화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와이드 스쿼트를 런지로 바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와이드 점프 스쿼트를 런지, 점프 런지로 바꿔도 되고, 그 다음에 유산소 동작을 제가 유산소 뭐 타바타나 전신 유산소에서 사용하는 동작을 하나 대신 넣어도 되고요. 그렇게 변형을 주시면은 뭐 굳이 그렇게 하실 분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변화는 되게 내 몸에서는 항상 재밌어 한다는 거. 자, 무릎 꿇으세요. 한 다리 앞으로. 그 다음에 천천히 스트레치. 그냥 편안하게 있으세요. 무릎 혹시 뼈가 좀 돌출됐거나 체중이 많이 실리는 분들은 수건 대고 진행해 주셔도 되고, 앞다리를 니은자로 접어둔 상태에서 진행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뒷다리를 접어서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가능하신 분들만. 스트레치 느낌이 좀 더 증가되거든요. 대신에 다리랑 팔이랑 서로 밀당하듯이 서로 멀어져야 돼요.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트위스트로 잡고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반대쪽. 그냥 잠시 홀드, 이 상태에서. 굉장히 시원해요. 같은 쪽 다리 한번 잡아서 앞벅지를 조금 더 늘려주시고, 팔다리는 서로 멀리 밀당하듯이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가슴 뒤 밀어도 되고요. 아주 스트레치 느낌이 강할 거예요. 끝. 힘들다. 여러분, 저는 타바타가 싫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하지만 심폐지구력이라든지 지방 연소를 해주는 내 몸에 그런 시스템을 넣어주기에는 굉장히 잘 맞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